자, 50페이지에 우리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의 주된 사용에 따라 지목을 28개 지목으로 나누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가끔 지목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작년에 유지 국어의 개념 아는가 또 지문 속에 출제했고요. 이건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또 거기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이 나는데 이것도 공법에서 배우는데 이것이 또 작년에 또 개론에 또 출제했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51페이지에 우리 개론에 보시면은 토지의 용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토지의 용어를 보면은 우선은 이 지목대가 있거든요. 이 주거용. 주거용, 우리가 상업용 등 영구적 구축물에 제공되는 토지가 바로 이 지목됩니다. 이 지적법상에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에 지목되죠. 과거에 지적법이라 했었죠. 된데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면 공업용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주거용, 주거용. 우리가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즉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택지란 말이에요. 택지. 그래서 택지는 우리 많이 우리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그래서 여러분 토지에 관련된 용어도 시험 문제 우리 출제를 하거든요. 잘 토지 용어 출제 많이 하니까. 자, 우선 그 중에 하나가 택지입니다.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뭐와 비슷하다? 비슷한 토지가 있죠. 유사한 게 바로 건축법상의 대지. 자, 건축 가능한 모든 토지를 나타내는, 건축 가능한 모든 토지를 나타내는 건축법상, 뭐와? 대지와 유사하다. 예,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나타내는 대지와 비슷한 용어가 택지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그럼 이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인 뭐죠? 이걸 합쳐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죠. 요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두 개를 합해서 부지라고 하죠. 부지. 부지는 어떤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 토지로서 포괄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는 하천용 부지는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건물용 부지, 예? 학교용 부지, 공장용 부지, 예? 또는 우리가 종교용 부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죠.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없는 토지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부지라고 하죠. 부지. 자, 부지인데 택지가 좀 중요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택지가 좀 중요한 용어다. 그래서 택지의 개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맹지 와 대지의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거든요. 자, 여러분이 도로 이 조건에 따른 분류로서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는데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B라는 토지가 어떻게 A라는 토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완전히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하지 않는 이 토지를 뭐라고 하죠? 맹지라고 해요. 이 토지를 맹지. 또 맹지가 또 중요하죠. 시험에 맹지 개념 많이 나옵니다.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토지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져 감가가 발생하고 건축법상 또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원칙. 자, 그러면은 이 맹지는 아닌데
뭐가 되죠? A라는 토지가 있고 B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B라는 토지가 이렇게 도로와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접속면을 갖는데 도로와 접하니까 건축은 할수 있겠지. 예? 그래서 근데 그 모양이 있고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자루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 대자를 우리 무슨 대자? 자루 대자라고 하죠. 자루 대. 그래서 무슨 대? 지. 자루 대자입니다. 자루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토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것은 이것보다 뭐가 중요한 거죠? 맹지가 중요한 용어죠. 도로 조건에 따른 분류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52페이지에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로서 필지와 획지가 나오죠. 자,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로서 필지와 획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또 우리는 이 필지 개념이 또 중요하죠.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돼? 우리는 필지는 법률적인 개념이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는 거죠. 자, 여러분,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한다. 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이 법률상의 단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 관계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개념이 바로 무슨 개념? 필지. 법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법적인 개념. 그래서 뭐가 나오죠? 하나의 집안. 집안은 여러분 토지 주민등록번호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의 집안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법률적인 뭐죠? 등록 단위를 필지다. 그 지문 요거 등록 단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세번 최근에 나온 것 같아. 등록 단위. 자, 등록 단위고 뭐가 아니다. 면적 단위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의 지분으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우리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등록 단위. 또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가 필지 개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가 필지 개념이죠. 그래서 이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이 필지가 됩니다. 자,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우리가 경제적 개념이다. 자,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자,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이죠. 자, 이때 우리는 획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행정적 법률적 기준, 자연적 인위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됩니다.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 그럼 시험 지문에 우리 획지 개념을 출제할 때는 이 지문이 꼭 떴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획지가 나올 때는 반드시 어느 지문?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 지문이 반드시 떴어요. 그래서 이 토지 이용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획지는 토지 우리 이용상 토지 이용상 우리가 상정한 개념이 획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에 단위 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다. 단위 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무슨 개념?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 개념이 획지. 획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획지에 있어서 개념, 필지 개념 구분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우선
필지 개념이 또 우리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나치 53페이지에 보시면 정착물 있냐? 여러분, 택지상에 정착물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택지잖아요. 그럼 이 택지상에 정착물이 있나, 없나? 그럼 택지상에 정착물이 없거나 또는 있다. 정착물 할까? 건축물? 택지상에 뭐 건축물. 자, 택지상에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면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나지라고 하죠.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면 나지. 건축물이 있으면은 건부지. 또 나지 건부지 개념 자주 출제를 또 하는 개념이죠. 자, 나지는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지는 거기에 개념이 53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나오죠. 토지 보상 평가 지침 제3조 제5호에 의하면은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에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그 개념 두번 출제했거든요. 두번 출제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지 개념이 나오고요. 나지의 지목은 자, 나지의 지목은 어떻게 돼? 택지니까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뭐죠? 대.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할 때는 대고 또는 공업용일 때는 뭐죠? 공장 용지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죠? 나대지.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되는 토지를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로 말한다. 예? 대로 설정된 토지 하면은 요 지문은 틀린 지문. 왜? 공장 용지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지는 또 택지상에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이 기대되는 토지. 자,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이 최유효 이용이 기대되는 토지. 뭐에서? 용도의 다양성에서 최유효 이용이 기대되는 토지로서 건축물 있는 건부지에 비해서 나지는 시장성이 높아요. 시장성은 매매 임대될 가능성. 건부지에 비해서 시장에서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가 낮이고 가격이 또 건부지에 비해서 비싸요. 예. 자, 우리나라에서 뭐죠? 우리나라에서의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뭐다? 낮이. 낮이. 여러분 나중에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배우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제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 여러분,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고 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뭐죠? 나지 상태, 정착물 등이 없는 나지 상태를 어떻게 돼요? 상정, 가정에서 뭐 한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이제 나지 상정 평가. 그러니까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고 지상권 등 토지에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상태인 뭘로? 나지 상태를 상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나지, 그 우리나라는 뭐다? 나지를 기준에서 평가하는데, 일본은요, 일본은 나지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일본은 나지 개념이 없고 뭘로 나누죠? 갱지와 저지로 나누죠. 자, 우선은 건물. 건물 기타에 뭐가 없다? 토지에, 건물 기타에 정착물이 없고 토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어느 국가에든지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죠.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는 뭐다? 갱지. 있는 토지는 뭐다? 저지. 이 사법상 제한을 가지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갱지는 일본의 토지 가격 평가의 기준은 갱지. 우리나라는 뭐다? 나지. 이게 같은 의미죠, 뭐 결국. 자, 그 일본에서의 개념이고 건부지는 건축물 택지 상에. 자, 여러분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상에 뭐가 있다? 이렇게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뭐라고 해요? 건부지. 이 건부지지. 택지상에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를 건부지인데, 문제는 이 건부지의 평가액은, 건부지의 평가액은 건축물이 없는 상태인 뭐를?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 원칙이죠. 나지 가격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나지 가격을 뭘로 한다? 상한선. 자, 근데 뭐가 있어요? 건부지는 일반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나타나지. 25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어떻게 돼요?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보다 건축물이 있으므로 토지의 최유효용을 저해를 하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건축물이 없는 상태의 나지보다 하락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건부 감가라고 해.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상태의 나지 가격과 건축물이 있는 상태의 건부지 가격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죠? 나지 가격이 더 크다는 얘기지. 자, 이런 경우고, 그러면 건부 또 예외적으로 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지. 나지 가격, 건부지 가격 비교했더니 뭐가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개발 제한 구역을 예를 들어 볼수 있죠. 자, 그린벨트인데, 자,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물이 어떻게 돼요? 없는 나지보다 건축물이 있는 건부지가 오히려 비쌀 수 있어요. 왜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나지는 가격이 상당히 낮은 거죠. 건축물은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용하니까 가치가 오히려 높게 나타납니다. 자, 건부 예외죠? 예외적으로 우리 나타나는 겁니다. 자, 건부 감가 증가의 개념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자, 우선은 나지 건부지 개념 자주 출제를 하는 개념인데 또 공지 개념이 하나 나와요. 자, 54페이지에 우리 공지 개념이 나오죠. 자, 공지 개념은 건축법상 건축 가능한 모든 토지인 대지, 건축법상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우리는 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우리는 건축하지 못하죠. 그래서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우리가 남겨둔 토지를 말합니다. 즉 건축물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면적을 제외한 남아있는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 공지.
자, 공지 개념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지 개념 또 확인 또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지와 공한지는 또뭐한 개념?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공지와 공한지는 다르죠. 공한지는 무슨 목적? 투기 목적. 공한지는 투기 목적입니다. 자, 공한지도 무슨 거죠? 택지입니다. 공한지도 택지니까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건물을 안 지어요. 어떻게 돼? 집가 상승을 기대하는 토지에 투기 목적으로 보유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지 않고 장기에 걸쳐 방치하는 토지를 뭐라고 하죠? 공한지. 자, 그리고 소지가 있죠. 여러분, 소지. 자, 우리 평가이론에서 원가법 배울 때 우리 배우죠? 자, 소지는 택지 등으로, 여러분, 소지도 좀 용어 어려워요. 택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있는 그대로의 토지, 논밭 임야를 소지라고 해요. 소지. 소지. 자, 거기에 또 후보지 이행지 54페이지 나오는데, 자, 용도에 따른 분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용도에 따른 분류. 자,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는 후보지 이행지, 작년 시험에 또 후보지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여러분,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우리는 크게 분류하죠. 용도적 지역, 뭐가 나온다? 대분류가 나와요. 용도적 지역, 대분류를 크게 택지지역, 택지지역, 농지지역, 또 뭘로? 임지지역.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분류해요. 자, 이때 임지 지역이 지목이 임야 산이거든요. 지목이 임야인데 이 산을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거든요. 또는 논밭을 수용해서 또 아파트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지 지역, 농지 지역, 택지 지역 등이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다. 이때는 용도적 지역에 뭐라고 한다? 전환이라고 해. 그래서 후보지는 후보지 개념은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개념. 또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일 때만 성립한다.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한다. 자,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하고 전환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후보지라고 말하지 않죠. 자, 여러분이 논밭을 택지 지금 조성 중에 있으면 택지 후보지라고 하고요. 만약 조성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후보지 빼서 그냥 택지라고 해. 그래서 전환 중일 때만 성립하는 개념이 무슨 개념? 후보지. 자, 여러분 후보지 이행지에서 우리 시험에 후보지를 이행지보다 더 많이 내거든요. 자, 이행지는 요 택지 지역을 더 세분시켜요. 세분시키는 걸 뭐야 한다? 소분류. 더 세분시키죠. 대분류를. 자, 그러면 요건 뭐죠? 주택지역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가겠고, 농지지역은 전은 뭐죠? 밭. 답은 논. 과수원지역. 여러분, 전, 지목은 여긴 전이고, 요거는 뭐다? 답. 요거는 뭐죠? 과수원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택지지역 내에서, 여러분, 택지지역 내에서 공단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공단이 있던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있죠. 이럴 때를 우리는 이행지, 이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 그럼 택지 지역이라는 동일, 자, 택지 지역이라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자, 동일 용도적 지역 내에서 내 소분류 상호 간의 이행 중에는 도지를 이행지인데 요 내가 시험에 뜨죠. 이행지는 내. 그러면 택지 지역 내 하면은 이렇게 세분화가 된다는 거지. 내라는 용어. 자, 그런데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밭을 수용해서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지 지역은 농지 지역이고 주거 지역은 택지 지역이니까 용도적 지역이 다르죠. 용도적 지역이 다르면 후보지 개념. 여기는 뭐죠? 이행지는 동일이야. 이 용도적 지역이 같아야 돼. 동일 용도적 지역 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후보지 시험에 자주 또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선, 하지. 선은 뭐죠? 선은 고압선이잖아. 고압선 아래 있는 토지도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해. 선하지도 감가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포락지란 용어가 나오죠. 포락지. 자, 포는 물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예? 26회, 2년 전에 출제를 했거든요. 물 수가 그러니까 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물과 관련이 있다. 포락지. 그래서 개인의 사유지인 전답 등이 우리가 지반이 절토돼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인데, 즉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강물이나 냇물 등에 세월이 가면서 침식을 당해요. 침식을 당해서 수면 밑으로, 물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 잠기니까 이용하기 어렵죠. 이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우리는 포락지가 되겠죠. 자, 56페이지 보시면은 이 빈지와 법지가 나오죠. 자, 빈지와 법지인데 법지가 또한번 출제했었죠. 자,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실제 이용함으로써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다. 자, 그럼 법지는 어떻게 돼요? 법지는 자, 여기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경사지면은 토지가 뭐 한다? 경사가 급하면은 붕괴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를 설치한다? 축대를,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설치를 할때 여기 있죠? 택지, 요거 택지잖아요. 택지에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택지에 수평 투영면상의 택지의 유효지 표면 이 경계. 이 경계와 그 인접 토지, 경계와 그 인접 토지와의 이 경사진 이 토지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한다? 법지. 경사진 토지 부분.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돼요.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뭐다? 이용함으로써는 실익은 없는 토지.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죠. 자, 그런데 요가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무슨 개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빈지가 있어요. 빈지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이용 실익. 자, 법적으로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용 실익은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빈지라고 해요. 빈지. 자, 여러분이 얘기했죠. 만조. 자, 여러분 서해안에서 만조가 되었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만조되었을 때,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이 지역사에 있는 이 땅이 빈지고,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빈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 바닷가. 바닷가에는 그 모래사장 있죠. 이게 빈지단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물이 나갔어요. 썰물, 간조, 수위선과 만조 수위선이 있는 요땅 있죠. 요게 뭐죠? 물이 들어올 땐 잠기고, 물이 나가면 드러나는 땅.
갯벌 얘기하는 건데 이걸 우리는 간석지, 갯벌 간석지. 그럼 요거 넘어가는 건 뭐죠? 간주에서 넘어가면 바다. 그럼 갯벌이 빈지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지와 빈지의 설명을 좀 거기 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유휴지. 유휴지는 어떻게 돼요? 투기 목적이야. 유휴지도 이 투기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게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유휴지.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입니다. 자, 그리고 휴한지는 농지 등에, 자, 휴한지는 농지 등에서 써야 뭐를 회복? 지력, 땅의 힘이죠. 지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쉽게 얘기하면 뭐죠? 휴경하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휴한지. 그래서 이 토지에 관련된 이러한 용어 우선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자, 57페이지에 보시면은 주택의 분류가 나오는데, 자,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는 크게 단독주택과 어떻게 돼요? 공동주택으로 나누죠. 그 단독주택에 보시면은 뭐 우리가 다중주택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중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도 뭐다? 단독주택, 공간도 단독주택에 속해요. 공동주택의 대표적으로 뭐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 이런 것은 공동주택인데 이 가끔 이 개념이 출제를 또 하기도 합니다. 개념, 요거는 공법에, 건축법에서 또 배우는 거고, 또 주택법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주택의 용어가 있죠. 주택법 가면은 뭐가 있어요? 뭐 오피스텔로 대표되는 준주택, 뭐 실버주택 이런 건 준주택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가끔 또 시험에 나오죠. 작년에 준주택이 또 출제를 또 했어요. 작년 시험에. 공법상의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공법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 공법을 잘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토지에 관련된 용어 설명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70페이지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 또 매년 또 출제를 하고 있는데 뭐 박스, 작년 재작년 다 박스를 이용해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작년이 좀 쉬운 것 같아요. 재작년보다는. 시험 문제는 그래서 올해도 토지 특성은 별로 어렵지는 않게 출제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의 우리가 특성은 크게 둘로 나누죠. 뭘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눠요. 자, 이때 이 자연적 특성에서는 뭐죠?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자, 말 그대로 토지는 인간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야. 그래서 자연물 그 자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원초적이고 불변, 변화가 없어. 불변적, 고정적, 경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 자연물인 토지에 인간이 개입되죠. 그래서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서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한 특성이기 때문에 자연적 특성이 선천적이라면 여기는 후천적이고 가변적이고 신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완화하죠. 인문적 특성은 이 자연적 특성에 우리가 제약을 뭐 해준다? 완화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하여튼 토지의 특성도 우리가 출제가 예상되는 또 부분,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 이 용어는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